2020년 3월 5일 천연가스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저항선 1.85를 넘지 못하고 주춤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아직 1.85를 넘기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릴지 돌파를 해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결국에는 1.845를 아 804를 1.804를 지지하고 올렸죠. 아직은 1.885까지는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아직은 요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지지선을 좀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타이트하게 가보시죠. 시초가로 두고, 시초가 지지선 보시고, 시초가로 지지선을 잡고, 시초가 부근, 1.825에서 1.83. 요 사이를 지지선으로 잡으시죠. 요게 붕괴되면 조정 가능성으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방 매수 물량은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1.804까지 다시 조정.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무너지면, 여기가 무너지면 1.7 초반대까지 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이 부분 1.825에서 1.83까지 여기가 붕괴되면 일단은 매수 물량은 빠져나오시자.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오던 게 반등 올라갔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와 여기가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상승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응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 머릿속에. 네. 요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상방으로의 저항선은 당연히 요 부분 1.85입니다. 요 부분이 돌파되면 다음 부분은 1.882. 이 부분까지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천연가스는 1.85 돌파가 실패하면, 이 부분이 돌파가 실패하면 1.7 초반대까지 조정이 올수 있으므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할 자리도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이 다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될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단타 대응도 좋아 보입니다. 자, 어제 새벽에 미국의 50BP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된 후에, 캐나다가 같은 폭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BOJ나 BOE 등, 금리 인하 등, 금리 BOJ 같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며, 특히 유럽 중앙은행의 부양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통화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면 조만간 위험 자산의 가치들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하방으로 내려오면 저가 매수 대응하시는 것이 추세적으로 좋다고 판단됩니다. 자, 만약에 오늘 변곡점이 일어나서 시초가가 붕괴되고 천연가스가 1.7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매수 대응,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시면서 상방을 노려보시는 전략.
추세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네, 추세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외출할 때는 마스크 꼭 챙기시고 귀가 후엔 손씻기를 꼭 생활화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익 나는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